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나온답니다. 엘든링 DLC 황금나무의 그림자. 출시일자는 6월 21일이고요. DLC 가격은 49,800원, 프리미엄 번들은 59,800원, 엘든링과 DLC의 통합본은 89,800원, 통합본 디럭스 에디션은 119,800원입니다. 프리미엄 번들은 아트북이랑 사운드 트랙이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수집하시는 분들 아니시면 그냥 일반판 49,800원짜리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든링 자체가 없으신 분들은 통합본인 89,800원짜리 구매하시면 이득이시겠군요. 본편의 할인이 조금 된 거니까요. 자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런 게임은 금액이 뭔 상관입니까? K모바일 게임이 100분의 1도 안 하는 가격인데 만배 이상 재밌는 게임인걸요. 진짜 역시나 트레일러만 봐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보스들의 기괴함, 미칠 듯한 BGM, 온몸에 소름을 돋게 하는 분위기. DLC 가격대가 조금 높은 편인 걸 보면 스케일도 여태 나온 다크 소울류 DLC보다 훨씬 더 광대할 것으로 보이네요. 물론 실제로 그렇다고 했던 기사도 본 것 같습니다. 진짜 몬스터들의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Truly 아마 이 녀석이 핵심 보스인 것 같은데 이름이 꿰뚫는자 메스메르라고 하네요. 기대됩니다. 그리고 미켈라도 핵심 인물일 텐데 마지막 보스일지도 궁금하고요. 플레이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갓게임이란 걸 직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마음에 드는 건 바로 출시일인데요. 다시 2-3월에 출시하면 어떡하지? 라고 내심 고민했습니다. 엘든링이 출시하면 솔직히 다른 게임은 또 약간 소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 제 마음속으로는 조금 고민이 있긴 했었는데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3월 후반에는 드래곤즈 도그마, 4월 후반에는 스텔라 블레이드까지 즐기고 6월에는 엘든링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쯤 지나서 검은 신화 50을 또 만나볼 수 있겠군요. 이렇게 출시일들을 겹치지 않고 나와서 너무 만족스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 보고 5월달에 별로 할 게임이 없다면 엘든링 본편이나 다시 정주행 좀 해봐야겠어요. 제가 지금 3회차인가 4회차 정도 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쭉 밀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대박 게임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들 진득하게 기다려보도록 합시다.